만성 염증을 해소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하거든요. 예. 근데 오늘 소개해 드릴 방법은요. 예. 바로 이겁니다. 오~ 이거예요. 이게 한약재 냄새도 나고 되게 상쾌해지는 그런 느낌인데요. 코 앞에까지 대지도 않아도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거든요. 되게 시원한 향도 나는데요. 시원한 이 기분 좋아지는 향이 도대체 정체가 뭔가요? 네, 이게 바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만성 염증에도 효과적인 특급 삼총사입니다. 삼총사예요? 삼총사. 네. 약재가 그러면 세 개가 들어간단 말씀이시네요? 네. 네. 여기 들어가는 약재가 바로 이 천궁하고요. 천궁. 네, 진피. 진피. 그리고 박하. 박하. 네, 이 세 가지가 1:1:1로 들어가면 되거든요. 근데 저희가 좀 전문 용어라서 천궁이랑 진피는 어떤 건지 각각의 효능도 좀 설명해 주세요. 네, 천궁이라고 그러면 보통 우리가 한의원에 가면 가장 흔하게 맞는 냄새가 바로 천궁 냄새.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네, 이 천궁은 습기를 없애주고요. 우리 몸에서 막힌 곳을 뚫어주기 때문에 통증 완화에도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. 막힌 곳을 뚫어주는구요. 네. 예. 그리고 이거 보시면 진피인데요. 예. 요즘에 귤 많이 나잖아요. 네. 귤 많이 먹기 때문에 귤 드시고 나서 껍질 버리시지 말고 껍데기를 깨끗하게 좀 씻으신 다음에 이렇게 잘 잘라서 말리시면 이렇게 진피가 되는데요. 이건 귤 껍질이에요. 귤 껍질이에요. 네, 결국 귤 껍질이에요. 네, 진피 같은 경우는 우리 몸속에서 노폐물을 없애주고 또 염증 성분을 소변으로 배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, 통증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. 통증 완화. 네. 그리고 박하는요? 이제 박하는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박하가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는 데 상당히 효과가 좋고요. 우리 피부층이라든지 아니면 관절을 순환을 많이 시켜줘서 그쪽에는 기혈순환을 촉진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이거를 지금 이 티백 안에 넣어놨잖아요. 단순 향기를 맡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좀 해소되고 그러는 거예요. 그러니까요. 네, 맞습니다. 이렇게 좋은 효과가 있는 약재들을 이렇게 티백 같은 봉지에 넣어서 향기를 맡게 되면은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거든요.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향기가 바로 코 안에 있는 후각신경을 자극을 해서 뇌로 바로 전달되는 이런 효과가 하나가 있고요. 또 하나는 이걸 흡입을 함으로 인해서 이 폐 속으로 들어가서 모세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순환을 하기 때문에 이런 좋은 약재를 가지고 향기를 맡게 되면 상당히 우리 몸에서 만성 염증에도 효과가 있습니다. 이게 이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. 핸드백 속에 이거 그냥 하나를 쏙 넣고 다녔다가 열받는 일이 생기면 갑자기 핸드백을 열고 이렇게 냄새를 계속 이걸 그냥 핸드백 냄새를 계속 이게 맡아도 좋을 것 같아요. 네, 그렇죠. 이제 자기가 자주 사용한 이런 공간에다 놓고 냄새를 맡아도 좋고요. 네. 또 효과적인 방법은 이 약재들을 끓여서 물에 넣고 끓인 다음에 그 수증기를 흡입하는 방법도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. 그렇죠. 흔들기 요법. 네. 네. 흔들기 요법을 하셔도 효과가 좋은데 단지 이제